합시다. 우리는 가서 마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기쁨 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6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내 형제와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께서 6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5번째까지를 보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높고 낮은 자리에 자랑하지 말라. 또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바로 죄를 낳는 우리가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다 진리 안에서 나온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해 소음은 빨리 내지 말고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말고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했고 세상에 건들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피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이웃의 내 몸까지 사랑하는 실천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의 야고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귀신과 같이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이 되라고 하시면서 행함으로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도 행함도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훈련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다같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한국에 너무 말이 많다. 할 말을 안 할 말 막하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은혜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다 말로서 가볍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시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성도지만 일로 왔으니까 이제 말이 없어야 됩니다. 또 아멘을 그렇게 해요. 내가 또 천국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값어치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값어치 없는 말은 영양도 없는 말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는 온전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천하민도 같고요. 사람은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도움직칠 때가 많아요. 온전한 말, 사랑하는 말, 여러분 존경스러운 말, 남을 높여주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그리고 우리가 남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나 감당해주는 말,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해요. 말은 그래서 뭐하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습관이 저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에서부터 나온 말이 되는 거고 생각에서부터 나온 말은 뭐라는 거냐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행동에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행동을 못 따르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실수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을 못 받고 인격을 못 받아. 내가 말은 될 수 있으면 뭐하라? 하십니다. 한 주에 몇 번 살고 말해라? 세 번. 3천 동안 생각합니다. 3천만 탁탁탁 하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부터 사람을 승리가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어 다음에는 빅토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승리라는 말 트라이프라고 했어요.
드라이브, 드라이 플러스 은이라고 하는 거죠. 드라이브. 여러분, 드라이라는 것은 그냥 욕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말을 잘 하려고 내가 쓰세요. 그러면서 뭐 하냐? 이 뭐예요? 참.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따르고, 그러면 삶을 은득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잘해야 돼? 절대 남편이 돈 못 본다고, 에이, 이러지 말고, 언젠간 뭘 지시해야 내 남편이니까. 김장노인이 밑자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일만 되면 똥을 쳐.
어떡하다 말이야. 합시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막 띄우다가, 어떤 걸 띄우다가 똥에서 막 쉬는 거야. 그 때는 밥부터 가면 온통 교회가 똥냄새야, 그냥.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도 나와서 참고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를 믿으면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받은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지 않고 믿으니까 믿음의 힘이 없어. 그냥 이따 가려고 생각해. 여러분은 부끄럽게 믿거든요. 그거는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요. 말하실 수가 없으면 돼.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고 말하냐면 선생은 되지 말라. 다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래서 그랬어요. 일절인 것 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신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선생인데, 내가 선생이 됐으면 너희들 이 선생된 자가 더 많이 뭐예요? 신발을 받는다. 더 큰 신발을 받는다. 신용대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큰 신발을 받는다. 전사님들이 형신도보다 더 큰 신발을 받아. 장로가 권사보다 더 큰 신발을 받아. 더군다나 교육 선생님들은 더 큰 신발을 받아. 할렐루야. 무슨 말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장로 플러스 권사 선생은 이건 더더 큰 신발을 받아. 놀라게 하겠어요. 가보십니까? 신발이야. 떠보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말하는 게 많아야 돼. 밝혀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올라가 올라가서 까보시고 양파 까보시고 다 까보는 게 더 맞지. 말을 하면 또 뭐가 돼요? 그것도 또 지금 누구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통령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양파 까듯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대통령한테 말씀을 한 2년 동안 운동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법을 바꿔야 돼. 2년 동안 내가 운동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요. 선생이 되지. 또 선생이 뭡니까? 가르친다잖아요. 선생은 가르치는 선생. 앞에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니까 뭐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선생이 없는 사회는 사회 자체가 막대 먹는 밖에 없어. 막대 먹는다. 응가시처럼 사회가 되기 쉽게. 문제는 선생이라는 직업이나 취미 그 책임이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너도 나도 무작정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하는 야곱 선생님의 이 사회에 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의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들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이 되었으면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이 되어야 한다. 거기다가 플러스 책임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다 그러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 했냐면 아버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우리 다 보고 자라는 그 사람들과 이 다음에 아버지 책임 날마다 가정과 싸우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아버지는 좀 보기 좋겠네. 주부사범에서 보기 좋겠네. 손자의 새끼가 또 그 아버지를 배워서 대대손손 날마다 가정과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고 살고 좋겠냐. 아, 부끄러운 줄 좀 아시고 넌 새끼야 못하고 또 탁탁 지적해요.
저는 배를 맞아 죽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빨리 하세요. 시작.
다시 말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한다는 그런다는 말이에요. 말을. 그러면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그가 엄청난 위기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다윗은 자신을 듣도록 바뀌었던 사울 앞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자기를 향해서 먼지를 떨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해서 조차도 다윗은요 전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에 숨은 다윗의 신복인 아비세라는 신하가 저 신문을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걸 말하는지, 먼지를 흘러서 가라가라, 그 왕 앞에서 말이야. 신혁군 노인이라고 해서 지금 조조가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에 대고 가라가라, 그 먼지를 흘리고 욕을 하고 있는 신혁에서 이 앞에서 잡는데, 이 큰만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목을 잡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가 내게 그럴 수 없느니라. 가만히 두는 거예요. 저도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책임지겠죠? 못 깨뜨린 건지? 왜 내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방문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어떻게 결말이 있으면 하나님 결말이죠? 내가 파도 멈추니? 그렇지 않아. 그는 그였지만 그렇게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눈앞에 충성하는 신하들이 죽었다. 자신을 비난한 자들은 아예 다윗을 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분노와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6편 2절 때문에 시편 146편 2절 시작. 146편 2절입니다. 거기 전에 말하기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누구로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내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혹시 이 말이 누군가를 괴롭히지는 않은지, 혹시 이 말이 공동체에 나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해요. 따라서 해요. 이 말이 내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이 말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을지, 이 말이 공동체의 나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지,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말을 하면 돼요. 성질한다고 성질한다고 말하고 화난다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우리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 재밌어. 그게 믿는지 어때요? 무슨 믿는지. 그 사람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40% 믿는 사람들이야. 맞다고 저랑 부끄러운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각종 공해로 세상이 들어진 것보다 무책임한 말, 언어들의 낱말로 켜바로 세상이 시식할 만큼 숨이 막힙니다. 아첨하는 말, 중상노력하는 말, 공가협박의 말, 흉모헐뜯는 말, 참 우리 마음과 삶의 온갖 오염된 그 말들이 가득 찼어요. 여기 인터넷에 보면 언어 폭락이라고 말씀해요. 언어 폭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연예인들은 뭐까지 자살하셨죠. 아니면 말고시게 이 폭력성의 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성득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여기서 막 쓰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는 꼭 가지고 우리도 말을 잘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제어를 받는 거예요. 절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의 또는 자녀의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그 쓴뿌리가 뽑아줘야 돼요. 쉽게 내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탐구를 주는지 여러분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남 한 대 맞는 것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충분히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언어를 바로 수용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때 보면 나도 깜짝 놀라 어느 게 참아진다. 근데 지금 막 싸우고 막 끝났어요. 차라리 전화 하지 말지. 뒤에 말, 장로라 말을 하지 말지. 지금 교회들이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은 하아 자식이라는 건 막대한 거 합당한 말만 했어요.
불안해. 아우, 새끼야, 너를 보면 불안해, 새끼야. 아니, 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런 마음이 생겨. 얘야, 이놈아, 네 인생 네가 할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발을 바꿔요! 시작. 화가 나니까. 이게 처음엔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내가 무슨 말해서 화가 날 법한데, 꼭 그런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심할까? 더할까? 그때 조심. 목속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담아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 신앙인의 품격과 역량이 있는지, 얼마 역량이 있는지.